오늘 저녁은 손자를 위한 밥상입니다. 외할머니, 친할머니가 하는데 외할머니는 소고기 묵국을 하고 아니 우리 승길이가 응. 소고기 묵국을 좋아한대잖아. 응, 응, 응. 근데 지금 제철에 달래 좋으니까 응. 달래도 좀 넣어가지고 응, 응. 원기를 회복해 주려고요? 친할머니는 아구찜을 할 거예요. 이 아구찜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이거 비밀이에요. 이따 먹을 때 얘기할게요. 탑 시크릿. 진짜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덕화나 네. 친할머니께 맛있나 외할머니께 맛있나 꼭 대답해줘. 야. 너 어떻게 하면 지우냐? 지혜롭게 대답해야 된다. 이야. 좀 먼저 가겠습니다. 덕화님 지혜로우니까 잘할 거야. 과연 아구찜과 쇠고기 묵국 어느 것이 더 맛있을 것인가? 좀 먼저 가겠습니다. 광수야, 예. 이것 좀 내려쳐라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잘라요? 어. 내리쳐야 돼. 와. 옳지. 옳지. 잘한다. 옳지, 옳지. 됐어, 저기다 넣어. 대가리가 맛있어. 됐어, 그 정도 하면 돼. 광수야, 장작 좀 더 넣어. 장작이요? 응. 제가 하겠습니다, 장작은. 응. 일로 와, 덕화나. 응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우리 아들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거기 마늘 찾아봐. 마늘이요? 아, 찐 마늘 갖고 오라고? 근데 아들은 여기서 안 도와주고 저기서 있네. 미나리 씻어놨나? 미나리요? 예. 승길아. 네. 이쪽에 와서 하는 게 좋으니 저쪽에서 하는 게 좋으니. 제가 손주 쟁탈전. 야. 너 외할머니가 좋아? 친할머니가 좋아? 이거 같아. 승길이가 우리 집 오대 독자요. 집적거리지 말아요. 집적거리지 말아요. 야. 아유, 참 내가 아들은 잘났어. 아유, 아들만 잘나, 동생도 괜찮아. 그러니까. 아주 이 집이. 야, 근데 이게 오늘은 우리 순길이네가 장악을 했네. 어? 여기야. 아우, 기쁘다. 아유, 할머니 그럼. 고향이니까. 그럼. 아우, 기쁘다. 아이 우리 순길이가. 소고기 묵국을 좋아한대잖아. 응, 응. 근데 뭐 지금 제철에 달래 좋으니까 응, 달래도 좀 넣어가지고 응, 응.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아이를 기분 좋게 응.
맛있게 좀 해서 먹여보자고. 식용유하고 참기름을 미리 좀 간이 배게. 됐어요. 이제 넣으면 돼요. 기계처럼. 멋있게 됐다. 넣으면 돼요, 이제. 그러니까. 맛있는. 할머니가 준비해온 넣으려고. 너무 맛있겠다. 아, 내가 좀 썼어요. 이 녀석 좀 실하게 느끼려고. 와, 맛있겠다. 좀 두툼하게 쓰니까 고기. 응. 식감을 느끼게. 와, 고기가 찰지다 찰져. 그러게. 마블링도 너무 좋고. 와, 고기 너무 좋다. 고기가 마블링도 좋고 찰져가지고 아주 이거 같이 무하고 어우러지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족이 최고로 많이 모인 거네. 아, 그러네요. 응? 복기리까지 있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고춧가루에다 무슨 뭘 더 넣는 거죠, 이 안에? 액젓이 들어가고 간장이 들어가고 마늘을 엄청 넣고 양파 넣고 청주가 꼭 들어가고요. 지금 밥 넣고 예. 이따 또 콩나물이랑 넣고 진짜 맛있겠다. 와, 너무 맛있겠다. 조금 넣고 이제 그리고 아구찜에다 배와 새우를 넣을 거예요. 뚜껑 닫아, 덕하나. 와, 너무 맛있겠다. 근데 평소 요리하시는 것보다 손주를 위한 요리는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네. 저 22년 만에 보는 손주인데. 아. 지금 우리가 약간 기운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아니요. 왜냐면 덕환이가 아직 30대라 아구찜 맛을 잘 모를 것 같아. 오호. 저 아구찜 너무 잘 먹습니다. 아, 최애 음식이야? 그래? 저는 너무 승산이 있으신데요? 직접 아구찜 요리도 하신대요. 그래? 어? 너도 한 요리 하는구나. 아닙니다, 저는. 집에서 집사람을 위해서 갈비찜 이런 거 해준대. 이야, 그래?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그걸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서 그냥 뽐내기용. 광수야. 예. 뚜껑 한번 열어. 예. 어이구, 이거 뜨겁네. 사부인 죄송해요. 이름 불러서. 사부인 계신지 깜빡했어. 사둔 뚜껑 좀 열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귀찜에는요, 자잘한 콩나물보다 이 굵은 콩나물을 넣어야 돼요. 오, 맞습니다. 콩나물의 식감이 제일 중요합니다. 식감. 네. 와. 저희는 다 됐어요. 우와. 진짜 맛있겠다. 와, 너무 맛있겠다. 지금 맛봐도 되나? 뜨거. 조금만. 좋아? 간단 됐습니다. 좋아? 응. 됐습니다. 좋아? 간단 됐습니다. 좋아? 됐습니다.
들어갈게요. 자, 사다 주세요. 저는 끝났습니다.